안녕하세요. 꽃피우는 손길입니다. 저는 요즘 장식장 선반 위에 식물들이 빛을 못 봐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장마철 부족한 햇빛을 보완하기 위해 식물 생장등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식물에 필요한 파장을 내보내는 식물 생장등은 햇빛과 유사한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미 세 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비료를 준 것처럼 효과가 진짜 좋아요. 자연스럽게 식물 자체로 물을 더 소모하게 하면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설치 준비물은 식물 생장등 전구와 전등 스탠드, 설치 장소에 따라 적당한 길이의 여분 멀티탭이 필요합니다. 오픈마켓에 식물 생장등을 검색하여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을 추천드리고, 가성비를 따지면 보라색 등을, 인테리어 효과와 빛보완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라면 주광색을 선택하시고, 몇 와트인지 전력 소모량을 확인하여 숫자가 크고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19,000원에 10와트짜리 흰색 빛이 나는 생장등 전구를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인 LED 전구 E26 사이즈입니다. 스탠드 구입을 위해 이케아를 방문했습니다. 선택폭이 넓지만 주의할 점은 꼭 구입한 전구 사이즈인 E26 사이즈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전등 소켓은 철물점에서 LED 전등 소켓만을 구입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서 원하는 전등 디자인의 스탠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볼 모양이 꼭 비누방울같이 너무 예쁘네요. 식물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유리볼이 전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보호할 것 같습니다. 저는 E26 전구 호환 스탠드인 파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 포장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가 나옵니다. 구성품은 전원과 연결된 소켓 부분과 유리볼이고요. 전구도 꺼내겠습니다. 일반 LED 전구처럼 생겼습니다. 소켓 부분의 전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킵니다. 소켓 받침 아랫부분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고정 철사를 세 개 누릅니다. 고정 철사를 누른 채로 유리볼을 끼운 후 철사를 놓습니다. 고정이 잘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조립이 잘 되었습니다.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러봅니다. 불이 잘 들어오면 조립 성공입니다. 스탠드나 소켓 구입 전에 구입한 식물 생장등의 사이즈를 꼭 확인하시고 호환이 가능한 스탠드를 구입하시는 것 기억해주세요. 이제 식물과 함께 선반에 놓으면 설치 완료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